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는 루다크리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환경이 다르죠. 늘상 앉아 있던 환경에서 오늘은 좀 서봤어요. 전에 스모크 영상을 찍고 나서 제 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 오징어가 된줄 알았어요. 뭐 다리 얘기만 계속 있어가지고 저는 다리가 있고요. 멀쩡히 좀 다리가 아프긴 한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튜토리얼 컨텐츠가 될 거고요. 이름은 루다의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컨텐츠입니다. 간단하게 기본기부터, 힙합 기본기부터, 그리고 조금 더 고급 과정까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예정이고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늘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을 것 같고, 잘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스튜디오 더 네스트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뭐춤 관련돼서 혹은 뭐 다양한 어떤 목적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이니까요. 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다가다 보면 저를 보실 수도 있어요. 맨날 저 위에 앉아 있어서 그렇지, 오다가다 보면 보실 수도 있어요. 시작 전에 먼저 두 가지 리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바운스라는 개념과 락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운스는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락은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먼저 상하 개념, 바운스, 그 중에서도 힙합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다운 바운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컨텐츠들을 집에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 나도 언젠가는 클럽에서 혹은 뭐 어디선가 나의 춤을 이렇게 이렇게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우리가 꼭 춤을 그러려고 추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편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부위는 네 가지 부위로 일단 시작을 할게요. 네 가지 부위. 첫 번째는 목이고요. 두 번째는 어깨. 세 번째는 가슴. 네 번째는 무릎입니다. 이네 개만 있냐? 아니에요. 다른 부위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다운바운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해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많이 있겠죠. 뭐, 팔꿈치를 내가 내려서도 방법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가장 쉽게 누구나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는 부위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총네 가지 부위가 나온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위도 많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목입니다. 자, 첫 번째 목인데요. 목을 움직일 때는 정확하게는 이게 우리가 목이 될 수도 있고 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턱을 우리 턱, 이턱한 번쯤 이렇게 다 맞아 보셨죠? 턱을 앞으로 뺄 건데 앞쪽 정면이 아니라 사선 아래쪽, 그러니까 다운 바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방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끄덕이는 건 이따가 할 거고, 먼저 앞으로 빼는 거는 그냥 편하게 앞쪽으로 쭉쭉 빼주시면 돼요. 앞으로, 앞으로. 턱이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듯이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 아래쪽, 앞쪽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1, 2, 3, 4. 정박자에 턱이 앞으로 빠져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걸 하다가 잘못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턱을 앞쪽으로 밀어주듯이, 턱을 밀어주듯이, 이렇게 리듬을 타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가는 게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듯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끄덕이는, 우리가 너 알았어 몰랐어, 아 알았어 몰랐어, 아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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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굳이 트레이닝 과정까지 거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다가 집에서 혹은 뭐 버스에서, 근데 버스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긴 또좀 그러니까, 아무튼 집에서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음악의 베이스가 나의 소울을 울리는군, 뭐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끄덕이는 것도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밀어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요플레 숟가락으로, 아니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떠먹이듯이 턱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제가 가끔 컨텐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객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움직여 줘. 난좀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리듬을 약간 이렇게. 약간 객기로 좀더 굴려서 이렇게 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남자는 어디? 어깨. 어깨입니다.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깨 리듬은 상당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누구나 어깨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깨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어디까지나 쉽다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랑은 또 얘기가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어깨는요, 아래로 툭툭 내려주듯이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 이렇게, 엄마가 가끔, 뭐, 집에서 만두를 안 쪄주겠다. 혹은 뭐,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지 않겠다. 라고 할 때,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 이러면 집 나갈 거야!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지. 저는 그랬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어깨를 내리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죠? 그냥 들었다가 내려만 주시면 돼요.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쉽다 보니까 이렇게만 가는 것보다는 한쪽씩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하고, 한 가지 더. 이걸로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간단하거든요. 1, 2, 3, and 4, 5, 6, 7 and 8.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기본에 좀더 치중을 해서 어깨를 내려주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세 번째, 나의 띠는, 그러니까 운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슴이 생각보다 조금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 대부분 다 그래. 하면 이걸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선생님 제가 자꾸 꼬부라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초반에 조금 그 부분만 넘어가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 다들 그렇게 커왔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가슴을 안으로 밀어넣는데, 우리가 정면으로 놓고 보면 잘안 보이니까 옆으로 해볼게요. 옆으로. 가슴을 안쪽으로 밀어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왜, 뒤에 안 좋은 거기는 한데, 컴퓨터를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슴을 아래쪽으로 최대한 넣어서 내 몸이 딱 그냥 버텨지게. 이런 식으로. 가슴을 안으로. 안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슴을 안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가슴을 안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안으로. 이걸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골반이 막 이렇게 앞뒤로 요동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살짝 잡아주시고, 가슴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냥 이렇게 이대로 가슴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유의해야 될점한 가지가 뭐냐면, 가슴과 어깨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괜찮으나 어깨를 앞으로 빼는 건안 돼요. 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슴을 뭐 사용을 양껏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앞뒤로 막 이렇게 어깨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되게 우리가 KFC
약간 그런 닭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얘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시고 가슴만 넣는데 어깨가 좀 움직이는 건 내비두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 잘 움직여보겠다고 이렇게 당나귀처럼 어깨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무릎이에요. 무릎. 제 몸에서 가장 안 좋은 부위입니다. 무릎입니다. 무릎을 그냥 구부리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키가 작아지게. 다시 이렇게. 간단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실 때 골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아랫 방향으로 그냥 편하게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대로 무릎이 제일 쉬워요. 실은 어깨보다도 무릎이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데 이때 좌우로 한 번씩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그냥 가볍게 무게중심을 좌우로 옮겨주는 것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만나볼까요? 해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같이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전체의 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용되는 부위는 가슴과 무릎 위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허리 정도가 좀더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럼 쌤할때 목이랑 어깨는 사용 같이 안 하나요? 이걸 다 같이 사용을 하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 리듬을 전체 흐름으로 사용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돌아섭니다. 옆으로 돌아서서. 자, 우리가 아까 하던 대로 무릎은 그대로 다운 리듬을 유지를 해요.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 이거지.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안으로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밸런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릎은 구부려지고 가슴을 이렇게 안으로 넣는단 말이지, 아래쪽으로. 그럼 이게 뭔가 꾸부정해진단 말이야. 이도저도 아닌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인사하듯이 조금 더 허리를 숙여서 최대한 몸이 안정적으로 밸런스가 나올 수 있도록, S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걸 잘못 맞추시는 분들이 다운을 되게 이렇게 엉성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많이 쓰는데 얘는 조금 쓰고, 혹은 얘는 조금 쓰는데 뭐 얘는 많이 쓰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있어요. 그 아는 분 사람 중에 편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자 무릎을 구부리는 만큼 가슴을 같이 쓰면서 허리를 같이 이걸로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실 때 가슴을 다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리로만 가시면 돼요. 편하게. 포인트는 어디야? 아래로. 구부려지는 타이밍대로. 요대로. 약간씩 인사를 하는 느낌이 약간 들면서. 약간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이거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손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손은 우리가 이게 저는 손을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손은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손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손은 진짜 어려운 말인데 미안하지만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나 자연스럽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래요. 진짜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말고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손은 정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뭐 골반에 약간 얹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살짝씩 흔들리는 대로 약간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선생님, 이걸 했더니 무슨 유인원 한 마리가 거울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너도 나도 처음엔 다 유인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제일 잘못된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겁니까? 아, 그렇죠. 두 가지 예시가 가까운 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운을 할때 손을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린 친구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다운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들 쓸 수도 있으나 이렇게 꼭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애들이 나이를 몇 살을 먹어도 춤을 이렇게 춥니다.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대로 다운 리듬을 이대로 틀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너나 안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전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쉬운 방법부터 하나 할게요. 발이 되게 쉬워요. 하나가 나갔다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다시 하나가 나갔다가 하나가 들어와요. 마치 우리네 월급 같은 개념이죠. 이게 들어왔는데 나갑니다. 들어오면 나가고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발을 빼는 거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등생이신 분들은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다운 리듬은 어느 박자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언제? 정박. 정박에 하시면 됩니다. 정박에. 자, 무슨 말이냐? 원에 다운이 들어가고, 투에 다운이 들어오고, 쓰리에 다운이 들어오고, 포에 다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형식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생각보다 쉬운데? 너나 쉽지. 자, 다시 갈게요. 갑니다. 천천히. 하나, 이때 다운을 한번 줘.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둘. 한번더 나가서 하나, 다시 왔을 때 둘입니다. 그래서 요걸 반복을 해볼 건데, 일단 음악 없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했다고 힘들어. 자,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게요. 앞으로. 자, 앞뒤를 동시에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앞으로 나가는 것만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발이 이번에는 앞으로 나왔다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다시 나가고요. 다시 들어와요. 근데 이 타이밍에 언제 다운을 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방향만 바뀐 거야. 근데 무게중심이 우리가 앞으로 쏠릴 때 앞으로 다 줘버리면 이렇게 쏠린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게중심 뒤에다 놓냐? 그것도 아니야. 저는 이거를 권장하기로는 한 6대 4 정도로 권장을 드립니다. 한6 정도가 앞으로 나가고 4 정도가 뒤에 남아있게.
너무 5대5로 하면 약간 좀 뭔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걸 조금 더 준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대략 6대 4. 6대 4. 이렇게 교통사고처럼 6대 4. 약간 요 정도로. 요렇게, 요렇게. 근데 어느 박자에 다운을 준다고? 바로 정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해볼까요? 방금 어디를 했죠? 방금 어디 했어요? 앞. 그럼 어디야? 뒤. 그렇죠. 앞뒤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앞쪽 뒤쪽을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면으로 보면 뒤가 좀덜 보이니까 일단 옆에를 먼저 볼게요. 와, 이거 했다고 힘들어 지금. 자, 뒤로 나가. 다시 들어와. 뒤로 나가. 다시 들어와. 하나, 둘, 셋. 이때도 무게중심은 대략 6대 4인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다 6을 주는 거를 조금 그래요. 차라리 뒤는 조금 덜 주시는 게, 왜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뒤로 너무 많이 쏠리면 못 돌아오거든. 그래서 6대 4인데 나가는 게한4 정도만. 앞쪽에 좀더 많이 남겨두시는 게 다시 돌아오는데 좀더 편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많이 실어버리면은 뚫어오는데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가운데가 6이 될수 있게, 앞쪽, 요쪽이 6이 될수 있게 요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발이 그잖아. 이게 이렇게 닿으면 불편하다고. 뒤꿈치 이렇게 닿으면 불편해. 그래서 약간 이게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뒤꿈치가 살짝 떨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약간. 이걸 억지로 이걸 닫으려고 하면 오히려 자세가 틀어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뒤꿈치가 살짝 들리면 뭐 어때? 이거 들렸다고 너는 다운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아우 힘들어. 와 이거 있다고 힘들어. 자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거의 다 왔어. 이춤 한번 추기 되게 힘들죠? 거의 다 왔어. 이번에는 좌우로 걷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놓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놨어. 얘가 일로 갈 수가 있고, 얘가 일로 갈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옆으로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발을 놓는 위치가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뭐,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나는 앞으로 놓고 싶으면 앞으로 놓으셔도 되고. 자, 근데 일단은 기본 그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놓을 때마다 다운이 들어가죠. 하나, 앞으로 놓을게요. 이 다음에. 둘, 셋 놓고. 여기서도 또 앞으로 놓으면 옆으로 못 가. 그래서 이때는 그냥 차렷으로 갈게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 쉽다. 대박. 자다가 일어나서도 할수 있다, 이건. 자, 다음에 자다 일어나서 해볼게요. 자, 좌우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을 센터로 놓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쉽죠? 이번에는 뒤로 놓을게요. 하나. 근데 뒤로 놓을 때는 우리가 몸을 억지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몸이. 그래서 뒤로 놓을 때는 가볍게 살짝 몸을 살짝 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정면 하고 살짝 틀어주고 놓고 정면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뒤로 놓을게요. 세븐 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정방마다 다운 리듬. 한 번만 더. 세븐 뒤로 놓을게요. 세븐 엥원투
3, 4, 5, 6, 7, 8. 한번 더. 1, 2, 3, 5, 6, 7. 앞뒤로 한번 놔볼까요? 진짜 거의 다 왔어. 진짜 나만 믿어봐. 아직 영상 이 길이가 이만큼 더 남아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진짜 거의 다 왔거든. 우리가 온 게 더 많잖아. 거의 다 끝났어. 이번엔 앞뒤입니다. 앞뒤로 오는 건 똑같은데 무게중심만 앞으로 주시면 돼요. 앞쪽으로 걸어갈 건데 놓고 놓고 내가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왼발로 끝났어. 근데 여기서 이 왼발을 다시 뒤로 뺍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 응? 오씨. 그럼 끝났어. 오른발로 끝났네. 얘를 다시 앞으로 뺍니다. 쉽죠? 자, 쉽게 생각하면 우, 웬, 우, 웬, 웬, 우, 웬, 우, 우, 웬, 우, 웬, 웬, 오, 웬, 오. 요 순서예요. 천천히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기서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매번 가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진짜 아, 땀 개 나는데?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가 보면은 이거 방금 딱 시작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네. 다음은 다리를 들고 제자리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거든요. 이건 역시도 간단해요. 다리를 그대로 들고 가는데 자 당기는 타이밍이 정박이겠죠? 1, 2, 3 4예요. 당길 때 정박이라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타이밍에 가슴이랑 무릎이랑 마치 닿을 것처럼 당겨주세요. 몸도 숙이고 무릎도 당기고.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얘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라 몸을 앞으로 숙여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하는 내가 그게 더 편해. 진짜로 나중에 여러분들 내 말 믿어. 그냥 내 말 믿어봐.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숙여주십니다. 숙여주시면서 가슴이랑 무릎이랑 맞닿을 것처럼 당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체 숙여주셔야 돼요. 반드시 다리만 올리면 안 됩니다. 상체 숙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좌우 걷기입니다. 아, 영상 이게 몇 분 나올지 모르겠는데 좌우 걷기인데요. 자, 똑같아.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데 타이밍이 좀 다를 뿐이야. 어느 타이밍이? 당기는 타이밍이 생겼을 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시작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 처음에 주고 넣어요. 1, 2, 3, 4.
앞으로 놀 거거든요, 지금도. 5, 6, 7, 8. 간단하긴 해. 근데 우리가 이게 꼬이면 안 되니까 첫 박자를 땡기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논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혹은 여러분이 더 많이 가야 돼? 그럼 네 박자에 꼭 발을 일렬로 안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가셔도 돼요. 뭐 아홉 열을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쭉 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네 박자씩 발을 앞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천천히.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번엔 뒤로 놓는 거 설명 빼먹고 갈 뻔했어요. 자, 똑같은데 놓고 이번엔 발을 뒤로 놓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발을 뒤로 놓을 때는 몸을 살짝 트는 게 편하다고. 그럼 앞으로 놓을 때도 틀면 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때 틀잖아요? 그럼 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렇게. 희한하게도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뒤로 놓는 거는 살짝 틀어주고 다시 앞에만 보면 돼.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의 그런 범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발을 뒤로 놓을 때는 몸을 살짝 틀어주는 게 편해요. 진짜로. 내말 믿어봐. 진짜. 내말 믿어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까랑 똑같아. 근데 발을 뒤로 놓을 때 너무 정면으로 꿋꿋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불편하니까 틀어주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 찐찐막 나만 믿어봐. 찐막 찐막 찐찐막. 이번에는 앞뒤 걷기입니다. 똑같아 똑같아. 다음 이제 힘들죠? 이거 끊어서 보면 안 돼. 우리 쭉쭉 가는 거야. 자, 놓고 놨어.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얘가 바로 뒤로 간다고. 놓고 그 다음 얘가 또 다시 언제 와? 다시 앞으로 나온다고. 놓고 뒤로 갈수록 설명이 점점 약간 간소화해지죠? 아,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야. 진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방향과 사용 어떤 그런 범주만 바뀌었다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거고 누가 보면 나 힘들어서 그런 줄 알겠네. 와, 땀한 바가지 뒤졌다. 자, 해보겠습니다. 잘 봐. 당기면서 간다고. 1, 2, 3, 4. 왼발 뒤로. 1, 2, 3, 오른발 다시. 1, 2, 3, 왼발 뒤로. 1, 2, 3, 4. 그렇죠. 나중에 제가 한번 날 잡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연습을 해야 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구구단 외워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 나중에 쓸모가 있다고. 자, 이걸 옆에서 볼게요. 자, 봅시다. 갑니다. 7, 8, 1, 2, 3, 4, 1, 2, 3, 다시. 1, 2, 3, 4,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설명은 끝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끔찍한 걸 말씀드릴까요? 자, 이게 다운이고요. 제가 뭐 있다 그랬죠? 다운이 있으면, 그렇죠. 업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업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운스가 있으면 락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뒤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앞뒤.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네 편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술들 설명들, 동작들 설명들을 가면서 좀더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데 이것만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로바로 날마다 조금씩 하실 수 있도록 제가 10분 챌린지를 만들어 놨어요. 10분이 조금 넘더라고. 그거는 우리 오늘 배웠던 것들 위주로 쭉 해가지고 한번 10분 챌린지 영상 여러분들 틀어놓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같이 힙합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그런 날들이 오면 좋겠다. 힘들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18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 그리고 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또 살고 있는 또 다른 루다크리스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꽤나 긴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10분 챌린지 하러 한번 가보시죠. 요 상단에 뜨는 이 영상을 누르시면은 10분 챌린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대로 가서 한번 10분 챌린지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